영화 비너스 윌리엄스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비너스는 지난달 9일 운전을 하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노부부가 탄 차와 충돌했는데요.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8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주 만에 숨졌습니다. 윌리엄스는 당시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했지만 신호가 바뀌면서 교차로 한가운데 급히 차를 멈췄고 이를 노부부가 탄 차량이 들이받은 겁니다. 경찰은 비너스가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. 비너스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